지금 태국 방센에 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되게 매력이 있냐면 되게 미니카 레이싱을 좋아했다면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낄 것 같고요. 그 현장감도 TCR이 뭔가 좀 더 막 그 치고받고 이 느낌이 훨씬 센 것 같아요. 범퍼카 같은 느낌? 보면 볼수록 골매, 제가 또 골매 래퍼잖아요. 표정 뭐예요? 말레이시아 세팅점. Let's go. Let's get it. Oh, Pepperiola. 바로 딱 초반부터 치고 올라오네요. 이 디에고 모란 이 사람 23번 이분도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페페가 3등, 진수 선수 6등. Let's go, let's go. Pepe Oriola makes a move up the inside in the third. Nicely done by the Frenchman. And he kind of caught Pepe napping there. Pepe comes back at him as they go into the left hand. 아, 너무 붙어. 아, 근데 이게 진짜 솔라이트 팀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페페 선수 이름이 많이 들려요, 계속. Pepe Oriola, like 계속 경기들을 쭉 보다 보면 이렇게 차량마다 자기가 커스터마이징한 거랑 스폰서드 스티커 붙여놓은 거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라운드 2, let's go. 오, 진수 부딪혔어. 난리. 이때서부터 시작이 됐군요. 아, 근데 페페는 진짜 신기한 게 자기가 몇 등에서 시작을 해도 결국은 상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웃긴 게 3, 4등이 너무 재밌어. 와, 부딪혔는데도 또 계속 가. 이게 진짜 이 3, 4등이 너무 치열해서 1, 2등은 보여주지도 않아. 와우. 잘한다. 루카 엔슬러 튕겨 나갔어. 와우. 자, 이제는 라운드 3 주하이 앵슬러가 1등으로 달리네요. 되게 반복적으로 들리는 선수들 이름이 있어요. 지금 앵슬러, 페페 오리올라, 디에고 모란 이렇게 되게 자주 들리고 코너에서 되게 슬립이 자주 났었는데 저기서 지금 페페 선수가 2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대박. 진수 선수 헬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 TCR 차를 하나 그냥 사서 갖고 있어야겠어요. 계속 슬림 나요, 계속. 이때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뭔가 사고랑 이런 인센티브보다 계속 미끄러져서 막 또랑으로 빠지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세이프티카. 자, 이제 세이프티카 TCR 대해서 좀 설명하면 이제 세이프티카이 앞에 이렇게 가는 동안은 이제 차들이 이 세이프티카를 못 지나가고 이 뒤에서 이렇게 천천히 좀 속도를 유지하는 그 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들이 이런 식으로 스웨프팅 하는 모션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배운 거, 아 이제 완전 도사가 다 돼버렸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타이어의 힙 열감도 올려주고 뭔가 이렇게 좀 프리앰프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루카, 페페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루카 입장에서는 저번 시즌에 대한 약간 복수를 한 느낌입니다. 어, 너가 나 튕겨냈어? 그래, 그럼 내가 1승 할게. 뭐 얼마 차이? 진짜 미세한 차이로. 어우, 둘이 아주 그냥 완전 빨갛게 익었어요. 무슨 랍스터 같은 느낌. 자, 이제 라운드 4. Let's get it.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경기를 시작하실 때 이제 또 순위가 변동된 거 보시죠. 이게 전 라운드에서 또 다르게 이제 루카가 1등을 했으면 1등으로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중간쯤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순위 변동을 최대한 이렇게 좀 공평하게 해주려고 하지만 잘하는 애들은 또 결국 치고 올라온다는 거. 아, 또 다시 봐. 이거 봐요. 페페랑 또 루카랑 또 둘이 게임하고 있어, 지금. 아, 지금 약간 너무 긴박. 아, 잠깐. 제 꼈어. 아, 인간하다. 진짜 잘한다. 둘 다 진짜. 네, 제가 만약에 페페 선수였으면 저 순간 진짜 너무 짜증날 것 같아. 자, 이제 와이퍼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되게 진짜 황당해. And breaks too late, and 맞아. Off he goes, Pepe Oriola. 맞아, 이제 빠졌어. 그리고 난리. 그 뒤로 이제 약간 비엔나 소세지가 와장창창 쓸쓸하게 와이퍼만 계속. 아, 이게 갑자기 비가 오고 타이어 교체도 안 되다 보니까. Round 5, let's begin. 아, 이 초반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벌써 지금 봐요. 이 차 멈췄어. 와. 저는 외국인들이 현대 발음할 때 혀윤다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혀윤다이? 진수 선수 힘내! 어, 그래도 1등 올라왔어요. 11등으로. 그리고 이게 경기를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게 이 텐션이 루즈해지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도 이걸 실제 경기장에서 보면 진짜 빨라요. 그게 전 진짜 신기해요. 지금도 약간 느리게 보이거든요, 시각적으로. 근데 이게 진짜 막 쌩쌩 지나가요. 올라갔다. 3등, 3등. 아, 근데 이런 막 이 1, 2등 사이 이거 너무 막 피곤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페페 선수 4등, 진수 선수 8등까지 올라왔어요. 라운드 5 끝나고의 총 점수는 페페 오리올라 선수 3등, 진수 선수 5등. 또 되게 재밌는 점은 탑 5가 현대자동차. 페페만 이름이 엄청 길어요. 풀네임 보면 Hello, I'm Pepe Oriola from Spain, Madrid, 24 years old. Hello, I'm Pepe Oriola from Spain, 24 years old. Box goes Pepe. Here comes Ensley side by side, and something's got to give. Ensley's got the advantage now. He'll try and close him down. Pepe goes on the grass. 또또또또또또. 아유, 이 둘은 또또또 난리야 난리. Oh man. 아, 지금 루카 신났어. 막 깜빡이 켜고 난리 났어. 아, 근데 이 약간 이 페페랑 루카 좀 떼어놨으면 좋겠어요, 누가. 서로 앞으로 같은 리그 출전 금지. 약간 좀. 그래, 이렇게 편하게, 평화롭게, 일렬로 계속 쭉 달리면 얼마나 좋아.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지 말고. 오, 진수 선수 5등입니다. And I think Pepe Oriola, if he looks in his mirrors, will sense the fact that he's got to get past Lloyd now. Just behind him, the area. Oh, a mistake from Lloyd as he goes wide at the last turn. And I think both of them will go through
And sure enough, now Pepe Oriola. TCL 경기 자체가 진짜 볼매인 것 같아요. He has to go through and look at this. They touch for a moment there. The China Championship 2, Pepe Oriola crosses the line in second. For TCR Asia and 레이드 페페 8등 김진수 선수 마지막 라운드 with that reverse grid start miraculous turn of events somehow though everyone survives but the big winner without a doubt last corner incident is now chasing Miranda very tight indeed 1.9 miles twisting around the hill here huge crowd on hand to watch it as well 페페가 루카 이겼는데 2등이야? 아! 네 여러분 저와 함께 2019년 TCR 아시아 하이라이트를 모아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진짜 보면 볼수록 더 매니아틱하고 더 제 취향인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 코앞이고요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긴장 놓치시지 말고요 저와 함께 팀을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인디고 TV도 계속 구독해 주시고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만나요